이게 등용공단 맨 처음에 이거. 만든 거예요. 제가 이거 수석 시화를 연구한 기초 처음에 내가 이것을 만들었어요. 야. 이것을 만드는 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잉어 그 고기 들은 문양이 있는 작품을 구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2020년 1월 4일날 진풍명품에서 방영된 등용문에 대해서 어원을 확실히 알고 그때부터 아 그 어원을 수석으로 한번 풀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이 작품이에요. 첫 작품. 중국에서는 그 황금양에 쭉 그슬 올라가면은 좁은 핵곡이 나오는 거죠. 네. 그 좁은 핵곡 이름이 용문이에요. 그거를 뛰어넘으면은 용이 되고 용이. 이거가 뛰어넘으면은 벼락을 치면서 꼬리를 잘라 자르고 용이 되는 거예요. 뛰어넘지 못하면 이무기가 되고. 그래서 등용문이라는 말이 생긴 거죠. 예, 지금 오늘 그림은 그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대가서 보면 그 핵곡에서 이거 뛰어넘는 이런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주 편해서 한 가족이 이렇게 편해서 이것도 등용문을 풍산화 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 고기들이 해를 거기서 뛰는 거예요. 아 해. 해구나. 해. 오, 태양. 네. 아 거기 왜 빨간 게 있나 했네. 아. 야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시고 했구나. 이거 진짜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진짜 특이하게 나오네 색깔이. 예, 잉어를 재면 이게 너무 많네. 잉어를 이게 전부 잉어. 예, 잉어 그, 모양이구나. 제가 잉어를 올 작년 초에 그 저기 뭐야 진풍명품 방영 이후로. 내가 우리 아는 사람들한테 이거 잉어 같은데? 그 60점을 내가 모았다니 세상에 내가 40점은 내가 탐색하고 20점은 구입하고 이거도 잉어즈 아 이거 물고기들이다. 얘 태양을 바라보는구나. 찌는 거예요 지금. 물속이고 물속에서 점프해가지고서는 지금 찌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에. 고기야? 고기가. 야 이걸 깨졌다래지 그냥 할 때. 아 재밌어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물고기인가요? 예, 예. 물고기가 지금 해를 보고 태양을 보고 태양 뛰는 거예요. 뛰려고. 이건 물속. 예. 그 나무가 그렇게 된 예,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나무.
잘 감상하셨나요? 어떠셨어요? 김영문을 형상화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